은자는 또 성대하다라는 말로도 많이 씁니다. 성대할 은자인데요. 왜 은나라 은자에서 이렇게 나오느냐면은 은자의 옆에 있는 이 글자는 몸신자를 저 몸을 막 이렇게 뒤로 꼬는 모습. 그 얘기는 뭐냐면 춤추기에서 몸을 돌리는 모습으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작대기 숫자가 있죠. 춤을 추는데 뭐 손에다 뭐 들고 이렇게 추는 데서 그러면 춤은 언제 추느냐? 아무 때 춤추는 것이 아니라 그 제사 지낼 때 춤을 추는 거죠. 제사 지낼 때 음식을 차려놓고 악사들이 있고 그다음에 옷을 차려입고 추기 때문에 성대하다 이런 뜻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성대할은 은나라의 은자로 쓰이는 글자고요. 여기서는 은나라의 은자로 쓰였고 그다음에 탕림금의 탕자는 자 우리가 보통 끓을 탕자가 되죠. 끓는다라고 하는 것은 물이 끓는 것이 되고 이게 따뜻한 해이 양양자니까 원래 양자는 변형자와 같은 거죠. 그래서 뜨거운 기운으로 해서 물이 끓는 것. 여기서는 탕림금을 표현했고요. 그다음 좌자. 옛날에 사람들이 토방에 앉아 있죠. 토방에 앉아서 서로 간에 얘기 나란히 앉아 있는 모습을 표현했고, 그다음에 아침 좌자의 조라고 하는 것. 아침이다 그러면은 자또 지금 아침이다 그러면 자 이렇게 되는 거죠. 하루라는 것을 우리가 태양을 기준으로 하면 숫자는 10으로 표현한다 그랬습니다. 해가 뜨고 지고 그다음에 밝아지고 어둡고 하는 내용이 되니까 그래서 10이라고 하는 것도 하루 개념이 되는 거죠. 지금 해가 떴습니다. 지금 해가 떠서 밝아졌다 그럼 밝을 명자죠. 해가 떴다 그러면 달은 저쪽으로 지는 거죠. 어쨌든 두개 같이 있어서 밝을 명이 되고 그래서 해가 밝아지면은 전날은 가죠. 이렇게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거지, 옛날에 가고, 새날이 이렇게 뒤에서 기다리는 겁니다. 조라고 할 때. 그래서 아침조라고 하는 것은 새날이 밝았다. 라는 말 속에는 전날은 갔고, 다음 날이 또올 것이다. 라는 말이 글 속에 다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물을 문자의 문자인데요. 문이라고 하는 것은, 자, 문이 닫혔으면은 잘 보이지가 않죠. 보이지가 않으니까, 입 말로써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자가 되고, 그 다음에 듣는다라고 하는 건 가만히 기본적으로 엿듣는 것, 새어나오는 소리를 저절로 들을 수 있는 것은 자, 문자입니다. 들을 청이라고 하는 것은 귀 기울여서 들어야 되는 거죠. 이거는 굳이 귀 기울이지 않아도 그냥 들리는 것, 문 바깥으로 새어나오는 말인데요. 보통 문자에다가 글자를 쓴 것들, 자, 이렇게 쓰면은 한가롭다. 그 다음에 여러분 뭐 이거 둘이 보통 같이 쓰는 글자입니다. 또 사이간자 또 뭐가 있나요? 아 등등등등 이런 말들을 보면은 대체로 전부 다가 문이죠. 문자가 문을 붓으로 씁니다. 다 문. 자, 문 안에 나무가 있고 문 안에 달이 있고 문 안에 해가 있고 이렇게 되나요? 둘다 사이간자죠. 둘다 이거 사이간자 우리는 한가로울 한자로 씁니다. 요 글자는 우리는 한가롭다라는 뜻으로 쓰는데 중국에서는 사이간 그러면 요걸로 씁니다. 요걸로 많이 써요. 그 얘기는 뭐냐? 요때 사이다라고 할때이 사이는 뭐냐면은 해가 뜨고 지고 하는 거죠. 해가 뜨는 문이 되겠죠. 해가 들어가는 또 문이 되겠죠. 그죠? 이걸 문 개념으로도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문을 열고 나가고 저녁이 되면은 문 안으로 들어와서 다시 문을 닫고 그래서 문으로 열고 닫고 하는 사이에 사이가 어떻게 되느냐? 1월의 그 책력이죠. 해와 달의 그 책력의 차이가 1년이면은 12일 정도의 차이가 난다. 바로 그 사이예요. 그죠? 그 사이를 표현하는 것이 되고 사이가 있으니까 그게 모이면은 뭐가 된다? 윤달이 되는 거죠. 그 윤달에는 임금이 자, 새로 하나 얻어진 거 되기도 나라 일을 크게 못 벌립니다. 그래서 문을 닫고 들어가서 앉아 있는 모습입니다. 다시 말해서 임금이 특별히 아무 일도 벌이지 않는 것, 국가에 대해 행사를 벌이지 않는 곳이죠. 오늘날의 윤달이다 그러면 신나게 뭐뭐뭐 수위 만들고 뭐 하긴 하지만은 어쨌든 자 그래서 이렇게 써서 다시 보면 문문자를 쓰는데 요두 글자에 해당돼서만은 요걸로 씁니다. 묻는 것은 입으로 묻고 듣는 것은 귀로 들으니까 요것만 예외로 이렇게 해서 두더라. 그다음에 문자는 알죠? 열린 문, 닫힌 문. 문을 왜 만든다 그랬죠? 열기 위해서 왜 만들어요? 닫기 위해서 만들어요. 이제 열기 위해서 한
선후본말을 얘기할 때, 그죠? 뭐가 먼저냐라는 겁니다. 문을 열어놓기 위해서 만들었다 그러면 그건 절대적으로 틀리죠. 그럼 애초에 문 만들 필요가 없으니까. 자, 문은 집안을 뭐 보호해, 뭐 금은보화를 얼마나 많이 쌓아뒀는지 몰라도. 그래서 닫기 위해서, 감추기 위해서, 그 다음에 뭐냐, 우리가 뭐 추위로부터 피하기 위해서 집안을 보호하기. 그래서 닫은 문이에요. 닫힌 문이 되고, 열린 문은 어떻게 된다? 열린 문은 묘자가 바로 열린 문 형태입니다. 들랑달랑, 그래서 이 문을 두고 들랑달랑 하는 게 그래, 토끼굴 개념이기도 하고, 그래서 토끼를 표현하기도 한다 그랬죠. 자, 문자는 닫힌 문이 되고, 사다리는 올라가기 위해서 만들어요, 내려가기 위해서 만들어요. 이제 올라가기 위해서 됐죠. 그래서 사다리는 나무로 만드니까 아우제자, 이게 층층이 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오를 제 이렇게 되는 거죠. 사닥다리 제라고도 표현하고. 그럼 이제 안 잊어버릴 일이 없죠. 오를 제가 되니까, 그죠? 사닥다리. 그다음에 아, 열일문, 닫을문. 그래서 닫는다라고 할 때는 이제 패자를 이렇게 쓰는데, 이건 나중에 한번 설명드릴게요. 그다음에 도.